지금 행정적으로 너무 미숙하다. 네, 오늘 조속에 왔는데 정책 장기자로 한시적으로 좀 시행을.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진 것은 고용 창출이 아닙니다.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뵙는 것은 내가 짐작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 대구 경북의 경제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정부 여당이 뭘 도와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새롭게 마련할 추경 11조 7천억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가경제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욕심만큼 많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당장 급한 곳, 특히 대구 경북의 사정을 감안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의 증액을 포함해서 추경 규모의 확대와 세출의 재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추경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대구 코로나의 싸움은 조금씩 우리가 지금 오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19가 남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대구, 또 경북 지역뿐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처가 활기고 간 이 경제적인 이 주름살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라가 국민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민의 비비될 언덕이 되어주는 나라, 그런 정부가 있다는 것을 그 기업을 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 거기서 일용직,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대구 경북을 한번 다시 살아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저희들 기대할 겁니다. 대구가 사실 지금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모든 고리고리들이 다 끊겨버린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관건입니다. 또 이낙연 우리 경남극부 위원장님 계속 오셨으니까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고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너무 미숙하다. 그리고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데 마스크를 동으로 배치시켜가지고 배부를 해보면 제일 난데 약국에서 배부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니까 일하다가 마스크를 사러 가야 돼. 그러면 국내인은 마스크를 사러 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또 마스크를 사야 되느냐. 차라리 답답해 죽겠어요. 첫째는 정책 자금 이자로 한시적으로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모든 중소기업한테 정책 자금 이자로 한시적으로 좀 시행을 해봐라. 그러니 이제 그런 금융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안 되겠느냐. 중소기업 위주로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이 이자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봐 주셨으면 대구의 모든 중소기업이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은 있지만은 융자를 모한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도 외로 해서 시행을 해주면은 흘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고용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정부가 어느 누가 정부를 쥐고 있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시는구나 하는 짐작이 갑니다.
많은 그 현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김정욱 회장님 비롯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정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문제, 또 소독약, 방역 장비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그 확진자가 급팽창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넉넉히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또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못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실행하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 측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의 급감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도산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풀어라 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지금 기별도 안 가는 그런 현장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신보 기보 이 신용평가를 완화해달라 이것도 상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보 기보가 1%짜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의 신용보증기금 종로 지점에 가봤더니 한번 신청을 하면 사흘 뒤에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워낙 그 상담 신청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보 기보의 그런 업무를 은행이 조금 떠맡아주는 방안을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보 기보는 결국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보조나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사랑에 빨리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말씀 못하신 분께는 저희가 홍일학 의원, 김부겸 의원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